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대화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번역은 이은주, 펴낸 곳은 국일미디어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개인의 특성과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인데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잘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는 너무 긴장한 탓에 우물거리거나 혼란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뜻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공포와 맞붙어 싸우는 과정이라고 카네기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에머슨의 말을 빌려 그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무대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포와 열등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주만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내성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남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기 초에 대중 공포증으로 고생한다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 80-90%에 이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중 공포증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리적인 반응은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말도 거침없이 나오게 하며 평상시보다 집중력 있게 말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대중 공포증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몇 개의 문장을 말할 때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대중 연설에 대해 두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대중 앞에서 말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이 막히거나 주체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나고 온몸이 얼어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 대중 공포증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 책 속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쉬운 단어를 들어 생생하게 표현하라. 청중의 주의를 끌고 유지하는 것이 모든 연사들의 첫 번째 목적이다.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다. 그런데도 이 기술은 자체 소홀히 넘기기 일쑤다. 대부분의 연사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아마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연사는 청중의 눈앞에 영상이 떠다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막연하고 캐캐 묵은 말로 애매한 상징만 던지는 연사는 곧 청중을 꾸벅거리게 만들 것이다. 말로 묘사하라, 여실히 서술하라, 생생하게 표현하라. 그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공짜다. 당신의 연설 속에, 대화 속에 마음껏 뿜어내라.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고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버트 스펜서는 그의 유명한 수필 문제의 원리에서 이미 오래전에 선명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말의 탁월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한 종족이 풍속과 관습, 그리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을 즐길 때 항용적으로 그 형법전은 가혹할 것이다. 이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써야 한다. 남자들이 전쟁이나 황소 싸움 그리고 검투사들의 전투를 즐기는 걸 보면 그들은 교수형이나 화형이나 고문으로 형벌을 가했을 것이다. 그림이 그려지는 문구는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책에서 사과 주스 기계 주변에 꼬인 벌처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작가는 완전한 것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과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라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는 그림 같은 묘사로 영원히 기억에 남게 표현했다. 정제된 금에 도금을 하고 백합에 덧칠을 하는 것과 같으며 제비꽃에 향료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 내려온 속담은 거의 대부분 시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수중에 새 한 마리는 숲속에 새 두 마리 가치가 있다. 비가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기는 쉽지만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 또한 수세기를 거치면서 너무 많이 써서 진부한 것 같은 직유적인 표현들도 대부분 그림과 같은 요소가 들어있다. 여우처럼 교활하다. 문에 박은 못처럼 완전히 끝났다. 빈대떡처럼 납작하다. 바위처럼 단단하다. 링컨도 늘 시각적인 수로를 써서 말했다. 그는 백악관의 집무실 책상에 올라오는 길고 복잡한 정부 보고서에 짜증이 나자 서류를 물리치면서 무미건조한 문장을 사용하는 대신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림처럼 생생한 문장을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말을 사러 사람을 보낼 때는 말의 꼬리에 털이 몇 개인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의 사지가 어떤지가 궁금하다. 명확하고 뚜렷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길러라. 지는 태양을 등지고선 수사슴의 옆모습처럼 뚜렷하고 분명한 그림을 머릿속에 묘사하라.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스페니얼이나 스코틀랜드산 테리어나 세인트 버나드 혹은 포메라니안 등의 모습이 떠오르긴 한다. 하지만 연사가 불도그라고 말하면 그림의 폭이 많이 줄어서 그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얼룩이 불도그라고 말한다면 훨씬 더 명쾌한 그림이 떠오르지 않을까? 말 한 마리라고 하는 것보다 셰틀랜드산 검은 조랑말 한 마리라고 말하면 훨씬 더 선명하지 않은가?
안팡지고 싸움을 좋아하며 한쪽 다리가 부러진 하얀 수탉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자신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 연설하기로 한 주제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듣는 청중도 당신의 의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나 여가 활동,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 등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더 좋은 학교를 세워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은 분명 주제로 정하게 되면 들뜨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흥분해서 연설하게 된다. 20년도 더 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내 강의에서 한 연설자가 어찌나 열정적으로 설득을 했던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은 수없이 들어온 터였지만 일명 세포와 풀과 히커리 나무의 제 사건에 관한 연설은 열정이 상식마저 능가해버린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에 있는 가장 유명한 판매회사에서 뛰어난 세일즈 실력을 보이고 있던 한 남자가 강의에 들어와서는 씨나 뿌리가 없이도 풀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히커리 나무를 태운 재를 새로 갈아놓은 땅에 뿌렸단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세포와 뿌리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포와 뿌리 움튼 것은 오직 히커리 나무의 재 때문이라며 히커리 나무 재의 효과를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세포와 풀 씨는 값이 꽤 나갔기 때문에 그는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해주었다.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물질에서 새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그가 너무 뻔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별달리 침을 튀기며 반박할 필요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의 반응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내 의견에 반박을 하면서도 이론을 들먹이기보다는 개인적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말을 잘 알고 있었다. 말을 계속할수록 처음의 주장을 더욱 상세하게 말하고 부가 설명을 덧붙였으며 추가적인 증거를 들이밀었다. 그의 음성에는 진실과 성실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그에게 세상에서 그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은 없으며 생길 법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또다시 즉각 일어서더니 미국 농무부에 확인하자며 5달러를 걸며 내기를 제안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강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다. 기울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웅성웅성 됐다. 만일 투표를 했더라면 반수 이상이 내 편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최초의 입장에서 흔들리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다.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길 연사의 진지함과 그의 믿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태도 등이
일반 상식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는 것 같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농무부에 편지를 써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야만 했다. 답장에는 히커리나무 재에서는 세포와 풀을 비롯한 그 어떤 살아있는 생물도 나올 수가 없고 덧붙여 나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의 말을 확신하던 그 세일즈맨도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내게 주었다. 진실하게 믿으며 열정적인 모습으로 말한다면 연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지지자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먼지와 재 속에서 세포와 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니 상식과 진실의 기반을 두고 의견을 나열한다면 얼마나 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연사들은 자신이 고른 주제가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걱정한다. 확실히 관심을 끌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 불을 당긴다면 청중의 관심을 끄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데일 카네기의 대화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